394번. 두 조건에 대해서 P이면 Q이다에 역이 참이 된다고 했으니까, 예, 역은 우리가 자리만 바꾼 걸 역이라고 했고, 그럼 Q이면 P이다가 참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예이면 예이다가 참이 되려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관계가 이런 포함 관계가 돼야 됐었다. 자, 그 말은 예의 진리집합인 Q의 진리집합과 P의 진리집합의 관계가 이렇게 포함 관계가 돼야 돼. 그럼 지금 일단 Q 같은 경우는 2차 부등식이잖아. x-k에 x 플러스 k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2차 부등식은 최고차항 양수일 땐 작은 놈과 큰놈 사이 이렇게 적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k가 자연수니까 작은 놈이 당연히 마이너스 k일 거고 큰 놈이 당연히 k일 거고 색칠해서 예쁜 사각형 그려져 있는 얘가 지금 q잖아.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p를 그릴 건데 p가 q를 안고 있으니까 p가 이렇게 큰 사각형이 되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절대값이 있으니까 자 절대값 a가 7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a의 범위가 어떻게 됐었지? 마이너스 7보다 그거 나왔고, 그렇지. 그럼 지금 이 A가 X-3인 상황이니까 X의 범위를 구하려면 부등식 양변에 3을 더해서 10 만들고 3 더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P거든? 그럼 P가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크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안고 있는 게 되니까 색칠할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4, 얘가 10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도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왼쪽에 있어야 돼요. 자,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되잖아. 자, 포함된다는 거는 쌤이 얘가 하나라도 더 많거나 같아도 된다고 했어. 같아도 포함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지금 얘도 마이너스 4를 들고 있고 얘가 등호란 건 얘도 마이너스 4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4 있는 거니까 같아도 되는 거잖아. 등호 들어가도 되죠. 그다음 얘도 K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들어가도 되죠. 똑같이 10이라도 똑같아도 포함관계 된다고. 그럼 K의 범위는 작거나 같다. 뭐보다? 4보다 이렇게 될 거고. K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 얘도 왼쪽에 있어야 되고, 얘도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얘두 개의 교집합인 거죠. 얘랑 얘 겹치는 부분은 K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 돼. 그 다음, 400번. 채연아 다 했어. 그럼 채연이는 앞에 집합부터 우리 어차피 화목반에서 할 거거든. 집합부터 앞에 우리 두 바다씩 안한거 있지. 마무리 실전. 그거 풉시다. 400번. 자, 수학을 좋아하면 과학을 좋아하고요. 과학을 좋아 뭐 저렇단다. 자, 뭐냐면 수학을 좋아하면 과학을 좋아한다가 참임을 나는 마지막에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야. 근데 나한테 준게 영어를 좋아하면 수학을 좋아하지 않고 과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국어를 좋아한대. 그러니까 내가 결국 증명해내야 되는 게 수학을 좋아하면 과학을 좋아한다를 설명해내야 돼. 3단 논법에서 쌤이 P이면 R이고 R이면 Q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P이면 R이다가 참인데 R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결국 P이면 Q이다 또 참이가 아니가 참이죠.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시작이 수학으로 시작을 하면 되고 마지막이 과학으로 끝나면 되는 거야. 근데 야 얘를 줬는데 얘는 영어를 좋아하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잖아. 수학이 제일 처음에 시작이어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영어를 좋아하면 어떤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나 Q이면 나 P다인 자리 바꾸면서 부정한 대우도 항상 참이라고 했지. 그럼 얘 수학이 앞으로 오려면 얘두개 자리를 바꾸면 되잖아. 근데 자리만 바꾸면 성립 안 하잖아요. 그럼 얘의 대우를 적으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의 부정은 수학을 좋아한다고. 그럼 수학을 좋아하면 영어를 좋아한다의 부정은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그다음 쌤이 마지막에 과학이 와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또 과학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 자리를 좀 바꿔주고 싶은 거야. 3단 논법이 연결이 되려면. 그럼 자리만 바꾸면 안 되고 또 대우를 써야 되니까 국어를 좋아한다의 부정은 국어를 좋아하지 않으면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다의 부정은 과학을 좋아한다잖아. 지금 이거 두개 줬거든?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게 수학을 좋아하면 과학을 좋아한다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화살표가 오면 되겠죠? 그럼 나한테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게 영어를 좋아하지 않으면 국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만 주면 이제 세 개가 쭉쭉쭉 연결돼서 결국 수학을 좋아하면 과학을 좋아한다까지 오는 거야. 근데 보기에 이런 애가 없죠?
영어를 있네. 영어를 좋아하지 않으면 국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걸 보기에서 줘도 되고, 보기에서 국어를 좋아하면 영어를 좋아한다라고 줘도 얘를 성립하면 얘가 성립하니까 두개 중에 하나가 보기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얘가 있으니까 얘를 줬으니까 괜찮겠죠? 이해돼? 다음에 410번. 오케이. 417번.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한 AB의 값을 구해라. 자, 일단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면 쌤이 충필이, 충필이 또는 P가 충분 조건이니까 P가 총을 쏘고 있어. 그 말은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 이 말이고요. 그럼 집합의 포함관계, 집합을 줬으니까 집합의 포함관계를 적어 놓을게. 그다음 Q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이라고 했으니까 Q가 R을 쏘고 있기도 해야 되고, R이 Q를 쏘고 있기도 해야 돼. 그 말은 집합의 관계로는 서로 완전히 똑같은 애가 돼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Q랑 R이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가 똑같은 걸 먼저 쓰던지, 아니면 얘랑 얘를 쓰면, 자, 이놈이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여기까지 돼? 얘가 얘 안에 쏙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미 4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반드시 4든지, 얘가 4든지 둘 중에 하나는 사여야 되겠지. 똑같이 4는 안 되잖아. 집합은 중복이 될수 없으니까. 그럼 결국 A제곱이 4든지 또는 4A가 4든지로 출발을 해야 되겠지. 그럼 A제곱이 4라는 얘기는 첫 번째 A가 뭐든지 플러스 2든지, 두 번째 A가 뭐든지 마이너스 2든지, 그럼 4A가 4라는 거는 세 번째 A가 뭐든지 1이든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A가 2라는 얘기는 P는 4였고 얘는 4고 얘는 8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포함관계는 되는데 Q랑 R이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1이는 내가 그럼 1이 있나 없나? 없죠.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지. A가 마이너스 2라면 얘가 4고 얘는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는데 또 1이 있어야 되는데 1이 없잖아. 또안 되는 거죠. 그럼 A가 1이라면 얘가 1이고 얘가 4가 되는 거니까 이거랑 이게 똑같으니까 얘랑 얘가 똑같겠죠. 그럼 B가 얼마다? 4다까지 올수 있겠지. 정훈아, 턱을 개고 있으면 안 졸리다가도 졸리겠다. 어째? 오늘 점심 먹고 왔어, 성훈이? 뭐 먹고 왔어? 짜장면. 그래, 좋을 수 있는 짜장면이지. 자, 마지막 하나. 오늘 진도를 많이 나갈 수 있겠는데. 자, 아니, 공식을 외워서 풀으라고. 보고 풀지 말고. 자, 산술기하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크거나 같다. 이루트 뭐였어? 동글 곱하기 세모. 대신에 약속 있어. 동그라미가 뭐 해야 돼? 양수. 세모도 뭐 해야 돼? 양수. 자, 나중에 적을 때 이렇게 적으세요. A랑 B 적지 말고.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크거나 같다. 이루트 동글 곱하기 세모. 동그라미 양수, 세모 양수 있어야 되고.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동그라미랑 세모가 똑같을 때 성립한다. 그 다음, 코시 슈바르츠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완전제곱. 단,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자,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 적용을 시킬 건데, 봐봐. 여기가 A, 여기가 B, X자리에 C, D자리에 Y가 오면, 여기에 AX가 적혀있으니까 여기 AC가 올 거고, B, 여기 지금 D가 적혀있으니까 BD가 와서 이런 게다 나오잖아. 맞죠? 자, 그럼 이 공식에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은 ADAC. AC 플러스 BD의 완전제곱과 똑같다. 단, 등호는 여기선 쓰이지 않지만 A분의 C랑 B분의 D가 같을 때 성립한다. 그럼 공식 따라 적은 거예요. 얘가 얼마래? 10. 얘가 얼마래? 5.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뭔가 이거 그냥 X라고 할게, 쌤이. X의 제곱이 작거나 같단다. 뭐보다? 50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차 부등식이잖아. 2차 부등식은 얘 넘겨서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 그럼 X가 이렇게 된 거지. 루트 50이랑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루트 50 사이.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루트 50, X 플러스 루트 50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다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정수로 줬으니까 얘는 7점 얼마 얼마잖아. 얘는 마이너스 7점 얼마 얼마잖아.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들 다 적으란 얘기거든?
정수가 아니네. 그냥 다 원래는 실수 다 되는 건데 저쪽에 골라라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 8밖에 없네요. 이해돼? 438번 했어. 다현아.